아니. 여보세요? 왜 그래? 왜 그래? 빨리 와, 빨리. 어디로? 여보, 침착해. 성폭행 당했어. 누가? 여보? 성폭행 당했어. 누가? 여보가? 어디서? 침착해. 그 사람 칼 들고. 칼 들고? 여보 어디에서? 아, 웬일이야. 아, 소름 돋아. 지금 저 웬일이야. 아, 저도 소름 돋았어. 네. 성폭행 당했다는 그런 통화 내용 들으면 내 아내가 그것도. 너무 소름 돋는데요, 진짜. 근데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그랬던 거죠? 네. 그렇죠?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네. 이 녹음 파일 실제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네.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다른 여성의 목소리를 아내인 척 녹음해서 들려줬던 음성입니다. 하지만 이제 아내가 흐느끼고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분간이 될 수가 있었겠어요. 그렇죠. 정말 진짜 아내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게다가 중요한 건 이 전화가 실제 피해자의 전화에 저장된 아내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더 그럼 수밖에 그러니까 믿죠. 그렇죠. 범죄 수법이 진짜 악랄하죠. 근데 듣는 저도 이렇게 무섭고 막 소름이 돋는데 남편분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? 아니 내 휴대폰에 저장된 아내 이름으로 떨뜰 거 아니에요. 네, 그런데 저렇게 흐느끼면서 저러니 야 이거는. 이게 또 이 남편이 아찔할 수밖에 없었던 네. 이유가 있습니다. 아, 피해자 아내가 임신 14주차예요. 웬일이야. 얼마나 아찔했겠습니까? 진료를 보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갈 예정이었는데요. 네네. 아내의 전화를 받고 남편의 마음이 다급해질 무렵에 전화기 너머에서 한 낯선 남성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. 그래요?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. 전화 줘봐. 소리 내지 말고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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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한 사람이면 나랑 대화를 잘할 테고 네? 바보라면 전화 끊고 당장 신고해. 그러면 우리 결말이 나잖아. 어떻게 할까? 너가 지금 빠른 선택을 해. 네? 잘 신고해서 부인 찾고 싶으면 전화 끊고 바로 해. 나랑 만나서 돈 주고 부인 받고 싶으면 선택을 두 번째 방안으로 하고 네. 만약에 나랑 협조한다 하고 돈 주고 부인 찾을 때 네. 경찰이 올 경우 네. 그건 대신이야. 앞에서 부인을 죽이고 경찰과 온 너까지 다 쏴 죽인다. 알아들었나? 네네. 범인이 아내를 납치한 척 연기하고 남편에게 협박하는 거잖아요. 네.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이에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아내가 위험해진다고 협박을 하면서 몇 네. 가지를 요구를 하잖아요. 이런 네.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이거 잘 대처해야 하니까 네. 꼭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네네. 남편한테 그 카 메신저 네. 우리 흔히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. 그럼 메신저를 당장 삭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.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범인이 대화 도중에 진짜 아내한테 만약에 이게 연락을 해봤는데 아내가 나 아닌데 하고 연락 올 걸 그걸 대비해서 지우라고 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. 예. 자, 두 번째는 아내의 휴대전화의 위치 추적을 해봐야 해외 뜨도록 조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소용없고 만약 위치 추적을 한 게 들통이 나면 아내가 위험해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또 세 번째, 인근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라고 요구를 하는데요. 은행에 가서도 피해자가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통화 상태를 유지하도록. 그래, 멋있다. 네.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실제 아내와 통화할 수 없게끔 카로 시작하는 메신저도 삭제시키고 네. 또 보이스피싱 이런 걸 의심하지 못하게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를 유도했다는 거네요. 이런 상황이면 진짜. 근데 어쨌든 그 은행으로 가는 그 은행에 도착해서도 전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한 거예요. 그렇습니다. 하지만 이제 남편이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침착하네요. 네, 통화 목소리도 상당히 침착하게 들렸잖아요. 범인의 무조건 협박이나 요구에도 잘 모르겠다. 일단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. 라고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네. 시간을 벌었던 거고요. 그런데 남편이 이거 진짜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뭐가 있었고 그런 대목이 또 있었던 있었어요. 네,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선생님, 제 아내 안전한 거죠? 선생님, 제 아내만 제발 살려주세요. 제발요, 제가 다 하겠습니다, 선생님. 신혼이라면서? 네네, 맞습니다, 선생님. 제발요. 5월 초에 어디로 또 나간다면 신혼여행이야? 네,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.
알았어. 그러면 알려주세요. 네네. 갈 수 있게 상황 만들어. 이게 아내하고 남편이 여행을 여행 가는 것과 달고 있잖아. 이게 혹시 볼스피싱인가 그러니까. 하다가도 이런 스케줄까지 알고 그렇지. 진짠가 하잖아. 그렇죠. 그 어떻게 이거 알게 됐죠? 그러니까 이게 남편 네. 목소리가 침착하다가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떨리기 목소리 막 떨렸어요. 시작하잖아요. 해외 여행 계획은 진짜 부부 사이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. 네네. 실제였고요. 이렇게 범인이 여행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부부가 여행 항공권이나 뭐 호텔에 예약한 내용을 어디선가 좀 입수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. 개인정보.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피싱 프로그램을 뭐 깔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. 네네. 다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남편이 또 하나의 기지를 발휘를 합니다. 그러니까 바로 집에 있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을 한 겁니다. 이걸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다시 말해서 한 손으로는 범인과 계속 통화를 했고 이쪽 한 손으로는 경찰에게 112 신고를 한 거죠. 제가 들려줘. 남편이 너무 잘해.